또 택배가. 또 뭔 택배고. 예. 고맙습니다. 뭔데요? 폭탄 아이가, 씨. 예. 이게 뭔데, 열한 바퀴 싸가, 오늘. 어? 해산물이.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가. 아, 딱 이래요. 삼겹살, 쭈꾸미. 쭈꾸미 묵자, 쭈꾸미 묵자. 아, 쭈꾸미, 예, 안주 됐어. 오, 예. 예. 이 독약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아, 이래 놨네. 구우면 되네. 아, 쭈꾸미하고 고기.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그냥 석쇠에 구우면 되네. 네, 요거는 석쇠에 구우면. 이거 나는 걔가 쪄진다. 그건 안에 끊겨. 요 안에 그 어머니 들고 와서. 한 개, 두 개 있네, 두 개. 두 개, 주꾸미. 오, 고맙습니다. 이거 누구? 누가, 예. 오, 예, 주꾸미 문제다. 소주 있고, 석쇠, 수피와가지고, 바로 석쇠 위에. 끝나자. 그렇고, 뭐, 예. 이것도 있네. 아, 와, 예. 안녕하세요, 준아 형님. 만수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애청자. 아이,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예. 삼겹살 주꾸미, 삼겹살 주꾸미. 요거. 요래가 요거 다 넣고, 굽고, 조금 남겠는데. 좀 남기더라도. 괜찮네. 요것도 괜찮네. 노래가 요래 놓고 되네. 우리 또 시청자 유튜브 구독자제 하여튼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이 또 요 주꾸미 삼겹살 요 이거 판매하는 것 같다. 맞지? 예. 요거 하시는 것 같다. 요거 소주 한잔 하시다. 삼치는 저도 많았고 술안주도 못하겠고 영 팔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습니다. 예. 굽기에 그렇지. 와 많다. 억수로 양 많네. 장현 쭈꾸미 사장님. 오케이. TV 가면서 동그랗게 그래 안에 그 연기, 그 훈제 연기가 안에 살살살 다 베어야지 맛있지. 덩어리 채로 넣으면은 안 베인다 이거. 쌈 있으면 맛이 좋대. 쌈 깻잎만 들고 올게. 이거를 요래가 절해야 가지고 요래 나면 괜찮겠네. 아 냄새. 와 이거 지나가면서 냄새 때문에 바로 그냥 저 이 집에 그 주삼 굽고 있으면은 가게집 바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 냄새 최고네. 이제 끝났지.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제. 데코레이션 지기고. 지글지글 소리 지긴다고. 희한하네. 전혀 나 지금 이래 있어도 안 들리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나? 고길동님. 와, 기발래. 물 내려가는 소리인데.
안 들립니다, 지글지글. 들린다고, 씨, 안 들리, 전혀 안 들리는데. 희한하네. 닭발도 맛있지. 아, 닭발. 닭발도 생각 많이 나네. 그러면은, 쭈꾸미, 삼겹살, 닭발도 같이 넣으라면은, 더 또 맛있는 느낌이 나겠는데. 쭈삼보다는, 맞지. 쭈삼보다 닭발은 좀 흐르니까, 닭발하고 같이 넣으라. 어, 작년, 그, 예, 우리 시청자, 우리, 옛날에 전화해가지고, 닭발도 같이 넣어가지고, 닭주삼. 닭주삼 좋네, 닭주삼. 예? 그것도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 닭주삼. 오케이. 우리가 하나 만들자, 닭주삼으로. 주나 닭주삼. 어디, 저, 공장 하나 없습니까? 예? 우리, 저, 어디, 뭐, 저, 아니, 저, 동업 한번 하자. 어디, 여, 김에, 여, 동업할 데 없나? 국물 뚝뚝 떨어지고. 육즙이, 와, 육즙, 국물즙, 양념즙, 엄청 뚝뚝 떨어진대. 허, 예, 하, 예. 그래. 오마이. 안 스키네. 예, 안녕하십니까. 폴란드인지, 꿀배님 또. 주꾸미부터. 노래. 노래. 그냥. 허. 와. 이래 부드럽나. 주꾸미가. 야들야들하네. 진짜 야들야들한데요. 삼합. 삼합이 아니고 쌈, 쌈함 사무야지. 소주. 아니다. 쌈 한번 묶고. 요거. 예, 우리 또 팔디님, 환영하십시오. 조개식 묶어 갑니다. 환영하십시오. 아, 팔디님. 고맙습니다. 안들, 있죠. 쭈꾸미 넣고 삼겹살 넣고 삼겹살하고 쭈꾸미하고 다 같이 붙어있네. 삼겹살에 그 붙어있는 기름하고 같이 그래 넣고 마늘 일단 이거 이래 묻혀야 돼. 입에 쫙쫙 감기네. 어, 그 비계 고소한 맛, 훈제 그 비계 살짝 고소한 맛, 그게 아닙니까? 그 바짝 익혀가지고 낙지에 쫀득쫀득 야들야들한 맛,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요 합격. 주삼 합격. 예, 잘 먹겠습니다. 괜찮죠? 예. 딱, 그, 식구들, 아니다, 하여튼, 세 명 정도, 야유회 갔을 때, 요거 한 개만 챙겨가도, 그냥, 간단하게, 숯불 집혀가지고, 스타벅스에 숯불 집혀가, 예. 요거, 세 명이서 배부르게 먹겠네. 조금 타야 맛있다, 조금. 이게 안 탔는데, 그렇게 타진 않는데. 약간 탄 게 있어야지 맛있지. 그렇지. 네. 내 입을 판다고.
비비고. 두드릴 때만 더, 고기가 더 낀 기분에.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습니다. 전혀 안 탔다. 시커멓게, 쭈꾸미 자체가 시커멓게 보여서 그렇지. 안 탔다, 안 탔다. 이 매운맛이네, 이게. 이 매운맛이네. 아까 순한 맛 한 개하고 매운맛 한 개하고 이래 두 개 보내줬네. 예. 두 개. 한, 사장님인데 한 다섯 개 보내주지. 택배비 아까 꾸로 두 개 보내준대. 두 개. 아, 알뜰하시네. 아, 두 개. 고맙습니다. 두 개. 아, 깻잎 사물하지. 아니, 계속 무지네. 그래.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진짜 농담입니다. 뭐, 좀 더 보내주지. 다섯 개, 욕심 부린다. 뭐,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진짜 농담입니다, 농담. 이거 두 팩 보내준 것만 해도 저한테 진짜 엄청나게 감사하지, 감사하지. 먹방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어쩔까 싶고 막 계속 고민했었는데 그 삼치 먹다가 삼치 조금 맛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찰나에 바로 택배가 날라와가지고 딱, 예. 따끈한 택배다. 고맙지, 엄청 고맙지. 이렇게 먹방까지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예. 제가 이거 두 팩 있으면, 계좌번호 붙여주시면, 제가 5만원 계좌번호 이체시키드리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방송 살려준 거야, 이거. 고맙지, 고맙지. 한 팩이고, 열 팩이고, 스물 팩이고, 두 팩이고, 고맙지. 완전 고마운 거지, 예. 맞습니다. 엄마, 엄마, 이 쭈꾸미 한번 드셔볼래요? 이거 완전 맛있는데. 맛있다. 예, 이 삶았네. 한번 드셔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매콤하게 그냥 잘 넘어, 예. 맛평가. 맛평가 해주고 갈소. 한 점 달래야. 맛있다니까. 당신이 양들 알겠네. 잘 됐네. 양념이. 매콤하게 이래. 또 야들야들하네. 쭈꾸미만 드시고서 쭈꾸미만 드시도 야들야들하다. 삼겹살에 비계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고소하네. 삼겹살은 맛있지. 멋지다. 깻잎 밥은. 맥주 한잔 드릴 거야. 조금만 먹을까? 조금, 예. 근데, 쪼잔하고로 두 팩 택배 왔네. 그래도 고맙지. 그래도 이 사장님인데 두 팩 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주는 거면 어디고. 맛있게 안 되라고. 마인들 또 무슨 소용이 있노? 아, 맛있네. 맛있네. 맛있게 잘 먹네. 네. 아, 돼지고기 한 개 줘도? 아, 예. 엄마가 다 먹을까? 아니. 한 입 팔입니다. 형님은 먹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많이 먹으라 합니다. 무조건. 모르겠어. 무조건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형님도 얼마나 미 도와주는데 뭐만 있으면 색다른 거 있으면 해라고 갖다 주고. 우리 형님은 얼굴도 비치지만 하는데. 아. 빼뜨려 먹다고. 맛있다. 우리 형님이 그래도 오늘 삼치 먹방 해라고 삼치도 잡아왔잖아. 예. 뭐든지 다 주지. 비적에 니가 안 해서 그렇지. 비적에 뭐야. 네. 다 갖다 주지. 색다른 거지. 그거 먹는 거 한번 그랬다고 뭐 어디 되라며.
여기 시청자들이 전부 다 동생인 것 같다. 형님한테 갈굼을 얼마 당했으면은, 형님 억수 싫어하더라. 우리 박정대기 또 싫어하더라. 와. 완전 웃기더라. 와. 야구선수 박정대기님이. 아유, 야겠노, 세상에. 고기 뺏다를 못하고, 에이. 내가 표정이 조금, 그래, 그냥, 연출 좀 비슷해 했는데, 박정대기님 또, 그래, 얘기하네. 야, 누구 형님 와, 그런다 하면서. 아이고, 우리 형님 억수 좋대라. 우리 형님이, 뭐, 셌다는 거 있으면 그날 먹는 거 그거 먹어서 그렇지. 한기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뭐든지 해라고 도와주는데 일이나 못하나 뭐든지 하라고 척척 도와주지. 쭈꾸미하고 아 삼겹살도. 나 삼겹살 참 맛있네. 네. 양념이 참 잘 됐네. 잘 됐네. 맛있다고 전해다오. 예. 그 사장님한테 예. 어디서 장사하시는데? 잘 익었다 또. 어? 모릅니다. 어디서 장사하는지도 모른다. 물어봐라야. 먹을 가까운 데 그때 뭐 손님 데려가고. 그 사람이 그 아이다고 그 이야기 하지요. 아이다 얘기도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 맛있다. 시청자도 머리 가겠다. 엄마가 자꾸 먹는다. 또 예? 돼지고기. 돼지고기 다무가입니다. 아 다무가는 게 거의 없다. 없나? 하나는 타고. 저기가 쭈꾸미가 많네. 저기 쭈꾸미가 전다. 예. 쭈꾸미 한 대도 달랐다. 맛있게 많이 먹다. 예. 장현 주삼, 쭈꾸기 삼겹살, 장현 사장님. 쭈꾸미를 존나 많이 넣었네. 많이 넣었네. 고기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쭈꾸미가 더 싸나. 아이가, 쭈꾸미 더 싸다. 잘 먹었어요. 태운다. 자, 이렇게 갖다 줄. 갖다 주는 이유가 있었다. 맛이 괜찮으니까. 맛이 좋으니까. 불 센데. 됐지. 안 타지. 됐지. 뭔지. 이거 저 또 이빨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그 예 소고기 아 삼겹살하고 쭈꾸미가 완전 부드럽다 질기지도 안 하고 완전 부드러워서 예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 한 팩 더 까자고. 아니, 더 이상 배불러 없으면 먹지. 또 먹으면 더 배부른데, 배부른데. 아! 하. 하, 아, 쪼독쪼독하게 잘 넘어가네. 형 어머니도 맛있으니까 계속 먹고 있는 거라. 앉아가지고. 아, 마늘 깜빡 예쁘네. 이게 뭐 맛있으라니까 고기가 맛있으라니까 마늘 또 안 무지네. 네,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갔습니다. 말 안 싸우고 싸먹자. 조금만 싸먹자. 예, 예, 안녕하십쇼. 오신 분들, 안녕하십쇼. 예.
마늘 반만 먹자, 반만. 반 먹자. 속 디비진다, 잘못 먹으면. 조금, 완전 맵진 않아고, 좀 어느 정도 맵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맵네. 제맛, 뭐야, 고기 국물 해주게.